어르신을 존경하고 소통하는 김장 박사 인사드립니다. 자, 이렇게 뒤집으세요. 하고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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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손잡고 다 만나고 오겠네. 그 소리 들리겠네. 달려나가지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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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조금 이제 빨리 이제 기억나시죠? 전에 이거 작년에 하고 안 했어요. 그래서 팔을 쫙쫙 피면서 하시면 더 운동이 되겠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!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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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.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 웃으며 그 소리 들리겠네. 달나라까지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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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에 배가 힘주고 배치기 웃음을 할 때 팔 뱃살 계속 오장육부를 춤을 추게 배꼽 주변을 자극하는 거 배꼽 때리지 말고 배꼽 때리는 게 아니래요. 아셨죠? 배꼽 주변에가 오장육부가 있대요. 그래서 오장육부 자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두드리면서 치는 거예요. 이게 배꼽 힐링 웃음이라고 해요. 그러면 신장 콩팥도 그렇게 건강해지고 장도 튼튼해지고 진짜 좋아요. 그래서 뱃살 대소를 한 번씩 여러분이 집에서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. 배에 힘주고 북을 치듯이 안 터져 안 터져 북치